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 생일 때 해주는 잡살 경단떡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5살 때까지 생일 때 해주면 좋다고 해요. 건찰수수 가루가 있어서 이걸 사봤습니다. 잡살을 좀 섞어서 하거든요. 이런 곡물 같은 거 갈아 놓은 거는 종이컵으로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한 100g 정도 됩니다. 지금 두 컵이면 거의 200g이거든요. 건 잡살가루입니다. 마른 잡살가루고요. 하나 그러면 또 100g이거든요. 잡살가루하고 수수가루를요 이렇게 반반 섞으셔도 되고요. 잡살가루를 조금 더 비율이 더 오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잡살가루 300g, 수수가루 200g 이렇게 섞으시면 찬물 반죽하겠습니다. 이렇게 찰기가 있는 거는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얘가 너무 찐덕찐덕해서 주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맵쌀은 입반죽 하셔도 되는데 요 잡살은 그냥 찬물 반죽이 좋습니다. 자, 물은 400ml고요. 소금은 거의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떠넣으셔야 됩니다. 섞어준 다음에요. 수제비 반죽 농도만큼 해주겠습니다. 이게 마른 가루라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게요. 물은 일단 400ml를 다 넣겠습니다. 흡식 가루로 하실 때는 물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새알심 될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살기가 있는 것일 때는 이런 종이 호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뚝뚝 떼어서. 자, 이제 물이 끓습니다. 그러면 이걸 넣고요. 김이 오르고 한 15분만 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수가루와 찹쌀가루를 양을 좀 작게 할게요. 자, 한 컵입니다. 그럼 100g이고요. 이렇게 수수가루 이렇게 한 컵 넣겠습니다. 그러면 200g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는 여기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면 물을 좀 더 줄이셔야 돼요. 여기 좀 찐득거리거든요. 자, 설탕은 이런 식으로 한 두 컵이면 한 세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소금은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자, 물 150ml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타서 좀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바르면은, 자, 밀가루 아니면은 잡살가루라도 이렇게 조금 발라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굴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끓어서 동동 떠오르면 다 익은 거니까 건지면 됩니다. 팥죽 끓일 때 새알심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 방법이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둥둥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 둥둥 떴습니다. 이렇게 한 5분만 끓여도 다 둥둥 뜹니다. 찬물에 한번 건져서 좀 식혀주겠습니다. 헹궈주겠습니다. 이제 이것도요 다 됐습니다. 막 다 부풀어 올랐죠. 이러면 다 돼요. 아주 센 불에서 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팍 찌면은 완전히 다 익어요. 팥 고물을 만드는 장면은 제가 영상 뒤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뭉쳐서 이 경단에는 팥이 넉넉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식으면 쫀득하고 맛있어요. 지금은 좀 금방 하면 물렁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려면 수수 한 컵, 잡살 한 컵, 팥, 마른 팥 한 컵이면 이 정도 한 접시 나옵니다. 팥이 잘 식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시면 안 돼요. 오늘 만드시면 오늘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굳어요. 굳기 때문에 딱 드실 만큼만 하면 좋아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단맛도 들어갔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찰떡 만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뒤설거지까지 생각하시면 저기 도마에 비닐 한 개 씌웠고요. 여기다 기름을 참기름과 식용유를 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발라놓고요. 기름을 조금 발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종이호일과 하면은 이거 설거지 할 때 좋아요. 이건 이제 안 씻어도 되니까. 이 종이호일은 마트에도 가면 팝니다. 마트에도 팔고요. 그 쿠킹호일 팔듯이 팔거든요. 하시면 되고 아니면 면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름이나 물을 이렇게 발라가면서, 역시 찹쌀은 조금 주물러주면 찰기가 더 있어요. 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팥 앙금을 사용할 겁니다. 앙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동시켰던 거를 전자레인지 한번 넣어서 살짝 가열했습니다. 이렇게 가열하면 조금 물렁해져도 식으면 또 딱딱해져요. 커피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넣으면서 할게요. 찰떡은 이렇게 해놓으면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고 조금씩 뜯어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서 만드시면 또 마른 부분은 섞이면서 괜찮습니다. 이걸 만약에 잘라서 쓰시고 싶으면 비닐 올려놓고 어차피 붙어서 또 손으로 이렇게 대충 이 정도로 뜯어야 돼요.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또 촉촉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앙금을 조그만한 커피 스푼입니다. 한 스푼. 이게 어느 정도 식으면 이제 장갑 벗고 하셔도 됩니다. 팥고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마르기 전에 하나씩 바로 이런 식으로 덮어가면서 주물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물러서요. 이 반죽에는 설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요 앙금을 넣습니다. 판용 앙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덜 달아요. 바로 이렇게 넣고는 자 이렇게 바로 넣고는 한번 이렇게 굴려줍니다. 옆에다 그냥 모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손보면 되거든요. 이 수수떡은 팥도 들어가고 해서 잘 식거든요. 하루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었으면 저녁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앙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앙금은 한 200g만 해도 남습니다. 넣기 나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불러줘요.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통에다가 종이 호일을 하나 깔고 자 이런 식으로 남는 팥은 이렇게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앙금이 들어가지 않는 떡인데요. 반죽에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달진 않고 약간 달고 맛있습니다. 식어서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팥고물까지 약간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1시간 정도 푹 삶은 팥입니다. 팥을 한 300g 정도 불려서 삶으면 이 정도 양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소금 간하고 소금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설탕을 간을 합니다. 한 3스푼이면 좀 달진 않고 좀 약할 겁니다. 이렇게 한 4스푼 정도 넣고요. 졸이면서 포슬포슬하게 물기를 다 날려줍니다. 이렇게 졸여지면서 부서지거든요. 병단이나 수수떡 만들 때 이게 좀 한참 걸립니다. 수분 이거 날리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바닥은 긁어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한참 하니까 이제 점점 수분이 이제 날아가고 보슬보슬하게 이제 고물이 남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마르면 이제 다 됐어요.